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나이트 루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 나이트 루틴 영상들을 자기 전에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곤노곤한 목소리로 조잘조잘 떠드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 날씨가 진짜 갑자기 훅 추워졌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좀 더웠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훅 추워져서 오늘 이번 겨울 처음으로 이렇게 목폴라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체력이 되게 금방 떨어져서 조금 더 저를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연말이기도 하고 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문제가 없나 체크하고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래서 오늘은 씻고 스킨케어하고 원래 보통 뭐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했었는데 오늘은 드로잉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ASMR식으로 찍어보고 싶긴 한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찍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클렌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클렌징 루틴이 확 바뀌었거든요. 클렌징 루틴은 나한테 잘 맞는 거 하나 찾아서 잘 안 바꾸잖아요. 제 원래 클렌징 루틴은 리베나이 리무버로 눈이랑 눈썹이랑 입술 지우고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얼굴을 닦아내고 클렌징 폼을 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이 루틴이 굳어진 지가 거의 한 6년? 7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겪어본 적이 없는 왕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씩 큰 여드름이 뭐 하나씩 나긴 했지만 이게 하나 있다가 사라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왕여드름이 막 두세 개씩 나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겪어본 적 없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제가 뼛속까지 건성 피부라서 여드름이 그렇게 잘 나는 피부가 아닌데 그런데 계속 여드름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스킨케어 제품들도 많이 바꿔보고 이래저래 방법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도 맞아봤거든요. 근데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염증 주사 맞은 부분은 가라앉는데 또 근처에 또 나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여드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클렌징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클렌징 오일을 썼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진하게 남아서 클렌징 오일은 나랑 안 맞구나 이렇게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일로 클렌징 하니까 딥클렌징이 되기는 하는데 제 피부 속에 수분까지 모조리 쏙쏙쏙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블랙헤드보다는 수분감 문제가 조금 저한테는 더 크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오일에서 워터로 갈아탄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오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이에요. 제가 클렌징 변화를 좀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던 그 시기에 또 어떻게 아셨는지 마녀공장에서 이 클렌징 오일을 보내주셨어요.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오일을 쓰지 않는 저도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 되게 유명하다. 올리브영 1위 제품이다. 국민 클렌징 오일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21년이랑 2022년 그러니까 올해랑 작년 2년 연속으로 올리브영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0초에 하나씩 판매가 된대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제품군이지만 그 분야의 1위라는 그런 타이틀이 아, 이 제품 한번 믿고 써봐야겠다 라는 신뢰감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에서 오일로 바꾸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웬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런 왕여드름들이 스물스물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드름이 언제 났냐는 듯 안 보이거든요.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이 피지는 물론이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도 관리할 수 있고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딥 클렌징이 되거든요. 블랙헤드는 기름인 거 다들 아시죠?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돼요. 이렇게 오일로 천천히 롤링하면서 피부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니까 블랙헤드는 물론이고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아픈 여드름들과 작별을 할 수 있었어요. 진짜 클렌징을 바꾼 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오일을 멀리했던 이유, 건조한 문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너무 괜찮았어요. 클렌징을 하고 나서 피부가 막 엄청나게 뽀득뽀득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피부가 되게 당김없이 편안했거든요. 그리고 제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 저는 자극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는 것보다 클렌징 오일을 손으로 롤링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 물리적 자극이 좀 덜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품 성분이 워낙 순하니까 다른 뭐 자극들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감 피부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 저자극 테스트, 눈 자극 테스트까지. 이 테스트들을 다 거친 진짜 순한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14가지 영양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그 덕분에 좀 순하면서도 촉촉한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해요. 역시 괜히 이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써본 사람들은 다 쟁여놓는 이유가 있었어요. 매일 쓰다 보니까 용량은 다다익선이잖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200ml 제품인데 이번에 올리브영 단독으로 대용량 300ml의 더블 기획으로 이렇게 최초로 출시가 됐어요. 클렌징 제품은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주구장창 쓰기 때문에 되게 빨리 닳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 세트 세일할 때 사놓으면 마음이 되게 든든하겠죠? 이 300ml 사이즈를 비교해드리면 이게 기존의 200ml고 이렇게 조금 더 커졌습니다. 12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만 34%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이 기간 놓치지 말고 잔뜩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링크 적어 놓을 테니까 다들 편하게 쇼핑하세요. 또 같이 잘 쓰고 있는 클렌징 폼 제품이 요거입니다. 닥터지의 로얄 블랙 스네일 크림 2폼인데요. 패키지가 좀 올드하게 생겼죠. 처음에 이 패키지를 보고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라 엄마 집 화장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닥터지가 패키징을 이렇게 못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했는데 패키지가 이렇게 못생겼지만 닥터지니까 한번 써볼까? 닥터지잖아.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얘를 써보게 됐었어요. 그때 이거 오일로 바꾸면서 클렌징 폼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써보고 있던 때였어요. 이거를 사용하고 느낀 게 아 역시 사람도 제품도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엄마가 쓸 것 같이 생겼지만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품이. 얘가 로얄 블랙 스네일 크림 투 폼이잖아요. 로얄, 스네일, 크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만 딱 들어도 아 얘는 촉촉한 타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촉촉해요. 되게 쫀쫀한 타입이라서 건성분들이 이렇게 피부가 바삭바삭 마르는 겨울에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클렌징 폼입니다. 그러면 저는 얘네로 씻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샤워하고 나왔고 그다음 벤튼 구아바 패드 이거 한 통 똑딱 비우고 두 번째 통이에요. 사이즈 대박 크죠? 찢어서 코랑 턱에도 얹어주고 머리를 말리겠습니다. 근데 이 패드팩 제가 지금까지 써본 패드팩 중에 이츠스킨이 제일 얇았고 그 다음으로 얇은 것 같아요.
이츠 스킨은 입술까지 묻혀도 화면 그 페이스 아이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페이스 아이디까지는 안 되는데 근데 어쨌건 진짜 얇아요. 자꾸 말해서 여기 뜬다. 벤튼 패드팩 다 떼어놨는데 이렇게 떼어내고 나서도 촉촉합니다. 에센스가 많이 남아있어서 진짜 괜찮아요. 저 이거 첫 통은 벤튼에서 보내주셨었는데 두 번째 통은 내 돈 내서 샀습니다. 이게 뽐니 언니랑 벤튼이랑 같이 만든 제품이잖아요. 마켓 또 언제 하냐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불프 세일 때 사버렸습니다. 다음 마켓 열리면은 그때 아예 한 두세 통 정도 더 사놔야겠어요. 그 다음 세럼은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덤 타이트닝 콜라겐 세럼. 요즘 스킨케어 라인은 완전 탄력 위주로 가고 있어요. 탄력이랑 영양감 위주로 조금 묵직하게 가고 있는데 이 앰플은 탄력 제품 중에서 그렇게 묵직한 편은 아니고 바이오일보 이 보라 색깔 탄력 라인을 좋아해서 그냥 이 탄탄 크림이랑 맞춰서 쓰려고. 이거는 아침에도 사용하기 좋은 탄력 제품이고 그다음 바이오일보 탄탄 크림 쓸게요. 또 바닥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목도 발라줄게요. 이거 크림 바르면서 괄사 마사지도 할 거니까 제가 괄사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몇 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제 주변 사람들도 그 영상을 다 봤더라고요. 괄사 따라서 사고 마사지 했는데 효과가 진짜 있더라. 너 덕분에 얼굴 되게 작아졌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저보고 친구들이 괄사 킹이라고 그런 주접을 떨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를 괄사 킹으로 만들어준 바이오일보 괄사로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요즘 이쪽에 근육이 좀 많이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외곽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스트레스가 아닌데 이쪽이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편두통이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눈썹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가 너무 뻐근하고 묵직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괄사로 눈썹뼈를 마사지를 해봤거든요. 진짜 시원하고 두통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눈 붓기 빼는 데도 좋고 그리고 눈가가 요즘 되게 많이 피로해지거든요. 피로 푸는 데도 좋은 것 같아요. 이마도 좀 긁어줘야겠어. 제가 원래 편두통이 그렇게 심하게 오는 타입은 아닌데 최근에 그렇게 심하게 겪으니까 원래 괄사할 때 여기 좀 하관에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이마랑 눈썹, 상안부라고 해야 되나? 하관, 얼굴 중앙부 이런 얘기는 했는데 여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아무튼 얼굴을 이렇게 상, 중, 하로 나누면 상 쪽에 마사지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두통이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좀 편두통 있을 때 이쪽도 해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 겨울 돼가지고 옷이 무거워져서 많이 뭉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목, 어깨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무리 가벼운 패딩을 입고 그런다고 해도 일단 겨울 옷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을 좋아하는데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아요. 옷의 무게감? 그럼 스킨케어는 여기까지 하고 잘 준비를 마저 해볼까요? 잠옷으로 갈아입고 차도 한 잔 내립니다. 오늘은 레몬밤티. 이제 드로잉을 해볼 건데요. 연필이랑 파스텔, 그리고 오일 파스텔 이렇게 건조류들 가지고 드로잉을 해볼게요.
오늘 그릴 그림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언니한테 선물하고 싶은 그림인데요. 캔버스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드로잉으로 먼저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지 약간 도안을 그려보는 걸까요? 미리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에스키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어떤 뚜렷한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았고 그냥 선물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완성입니다. 캔버스 작업하는 것도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잘 자요.